한국어 교육 채널. 자, 27강입니다.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이들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먼저 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터넷 사용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적어놓았고요. 그에 따라서 초등학생들도 역시 인터넷 사용을 점점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여기다가 옮겨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도한 사용들은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생활 습관도 그렇고 기타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 특히 여기 보시면 자기 조절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중독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기 아이들에게 특히 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이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인터넷 게임 중독은 여러 문제를 유발을 시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은 예방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라도 적극적인 예방, 그 다음에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미 중독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치료 작업이 설치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요, 초등학생들이 인터넷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같이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서는 인터넷 사용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구성을 보시면 참여 대상은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었고요. 15명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일자는 6월 말부터 7월까지, 방학 전까지 한 학교에서 운영을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역시 90분씩입니다. 수업으로 2시간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알 것 같습니다. 세부 교획과 동시에 자료와 그 다음에 활동까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1회를 보시게 되면 교획서에서 마음 열기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에 대한 의미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정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시를 하나 골랐는데, 시의 제목은 꺼지지 않는 컴퓨터이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쓰신 분은 임용님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눈을 감고 있어도, 즉 잠자리에 들어도 계속 그 화면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 정도라면 꽤 인터넷에 몰입을 하고 있는 아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상황들을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발 좀 꺼내주세요, 꺼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첫날이기 때문에 역시 자기소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하는데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목표가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점검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앞선 프로그램에서는 너무 짧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점검에 대한 의미를 활동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말았는데, 여기서는 진단 검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터넷 과몰입, 즉 중독, 이 부분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한국정보와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라고 하는 곳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중독, 온라인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인터넷 이용 습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진단 검사지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만 하게 되면 무료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사들이 뭐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연령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개개인에게 이 검사를 실시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같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방안을 만들어 직접 체크를 하고 결과를 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사실은 이 검사들도 자기 보고식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스스로 문항을 읽고 체크를 하는 식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결과에서는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 진단 검사지에다가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뒤가 예상이 되죠. 어디에 보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에 몰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의 결과만 가지고 판가름을 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이야기 드렸던 주변 상황에 대한 탐색, 즉 면접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탐색을 좀 하는 거 필요하겠고요. 그러면서 이 검사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은 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거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얼마나 중독 여하가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사이트에 있는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그 아이에 대한 부분이 판가름이 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외부터는 자, 이 참여하는 아동과 인터넷과의 관계,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게임 외에는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현명하게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까지 다뤄보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2회로 가시게 되면은요, 나와 인터넷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물론 이미 우리는 1회 때 검사를 한번 해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도 아, 이 아이가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직접 그 아동의 입으로 그의 표현으로 들어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위해서 고른 글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안성우라고 하는 분이 쓰신 동화 가운데 게임 중독자 이춘구라고 하는 짧은 글을 골라보았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은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춘구는 정말 게임에 너무나 몰입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구분을 잘 못하고 있죠.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할 텐데요. 먼저 이 글을 읽고 발문을 통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활동지를 가보시게 되면은요, 관계를 붙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과연 참여하는 아동 개개인들은 인터넷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한 항목으로 활동지를 만들었는데, 자,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요, 인터넷도 물론 좋은 점이 있죠. 나쁜 점도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것을 1차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적어보세요. 그게 위에 있는 그런 문항과 그 다음에 답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은 내가 인터넷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분명히 잃어버리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처럼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어떤 것이든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게임이라든가 인터넷에 몰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반대급부로 잃고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거기 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면서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2회를 연결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3회로 가게 되면은요, 3회 때에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한 목표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게 되면 뭐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심심해서요, 할 게 없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또는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즉 인터넷과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고 동시에 스트레스를 푸는 기제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그런 결과일 뿐이고요. 다 다른 이유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을 점검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3회와 4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을 고른 것인데요. 이 책이 분량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동화책이라서 분량이 조금 있는데 이럴 때에는 책을 미리 제시를 하고 아이들에게 읽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다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미리 읽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시간마다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씩 발췌를 해서 한계를 시키는 정도로 얘를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3회와 4회 동시에 이 책을 썼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나누어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회 때에는 이 책을 골라서요,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나는 그럼 어떨 때 게임을 하고 싶은지 인터넷 하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찾아보았는데 활동지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럴 때 게임을 하고 싶어요. 이건 활동지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요일이라든가 시간, 상황, 기타 라고 항목을 주어서 내가 게임을 주로 하고 싶을 때 또는 하고 있는 시간들을 한번 거기다가 정리해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적겠죠, 그쵸? 근데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화가 나거나 등등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집에 어른들이 계시지 않을 때라든가 이럴 때가 이제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거기다가 적어놓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나중에 상황까지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게임을 뭘 하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다양한 게임들 가운데에서 특히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 게임들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파악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 하는 게임의 그 어떤 종류, 즉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라든가 내용들, 그들이 쓰는 무기라든가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특성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동이 주로 하는 게임이 총이라든가 칼 이런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분노가 많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그 분노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 아동은 그 게임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상황을 점검을 해보고 그런 뒤에는 그럼 그럴 때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게임의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특히 즐겨하는 것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정도는 이름, 그리고 캐릭터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레벨 구성, 단계 구성이 어떤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아이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그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3회 때에는 이렇게 상황에 대한 점검, 그리고 나아간다면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점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간도 이 책을 활용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번째 시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인터넷 외의 세상들에 대한 탐색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아이들은 게임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왜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려고 하니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답변을 대부분 다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누구랑 놀아요? 이런 답변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거 외의 것들은 사실은 탐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충분히 내가 했지만 같이 놀 사람이 없거나 또는 내가 해볼 만한 게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답을 듣게 되면 어른들인 우리는 아이들에게 놀이 환경이라든가 등등을 좀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때의 작업이 바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자, 활동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 활동지가 있을 텐데 제목은 대안활동 찾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럼 게임 외에 내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떠올려서 한번 적어보세요. 혹은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밑에는 그냥 넓은 큰 칸을 하나 제공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보드게임도 하나의 게임 놀이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인터넷이 아니죠? 이런 것들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야외 활동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축구라든가 농구와 같은 이런 운동들, 아니면은 산에 가거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는 그 밖에 어떤 것이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또는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적게 되면은 관심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럼 얘들을 좋아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느냐 또는 못하고 있느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어떤 원인들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 부분은 선생님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의 그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기회를 만들어줘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회로 오시게 되면은요, 5회 때에는 현명한 인터넷 사용자로 거듭나기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터넷을 아예 안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죠? 따라서 써야 되기는 되는데, 가능하면 게임이라든가 등등에만 몰입을 하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활용을 하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라든가 등등 계획을 좀 세워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이용자로 거듭나는 거, 그게 이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고른 책은 날마다 멋진 하루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책입니다. 자, 이 책에는 이 아이가 나오는데요, 정말 제목처럼 하루하루는 정말 멋지게 그지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점심은 점심대로, 또 누구를 만나면은 만나는 대로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 책을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발문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명한 이용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럼 나에게 맞는 사용 계획을 만들어 봅시다. 이 사용 계획에는 내가 주로 이용해야 될 사이트, 그 다음에 이용하는 시간 등등 그로 인해서 얻을 수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한번 조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학을 하게 되면 늘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이 어렵죠, 그렇죠? 따라서 이 시간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과한 그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계획들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뒤에 시간이 더 있다면, 만나거나 등등 이런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은요, 계획을 세운 바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어서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뒤 아이들은 혼자 하는데 또 한계가 있으니까 선생님,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 그러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확인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터넷에 대한 사용들도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터넷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지금은 더 가까이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미디어 중독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을 갖고 들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사이트도 한번 방문해 보시게 되면은 어떤 방안들이 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도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서 독서 치료인이 우리는 독서라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고 그런 뒤 아이들에게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정말로 필요악이라고 불리는 이 인터넷,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만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사료 읽어보시고 활동, 제가 드린 활동지들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색해보시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접목에 대한 방안들까지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